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 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5채 토지 행진이 서울도심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불교계는 한진중공업이 35년째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김진숙 노동자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스님 등을 만났습니다. 조계종은 종교와 전도 행위를 예외조항으로 명시한 차별금지법 발의는 종교 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 의원은 불교계 우려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은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고 기쁜 소식이라고 언급한 걸 시작으로 여야 정치권 역시 연등회가 가진 다양성과 포용성,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과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제5회 영상공모전 산따라 물따라가 모두 11편의 당선작을 확정했습니다. 수려한 자연풍광과 어우러진 전통산사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가는 일이 크게 줄고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등 학교 현장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의 우울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 종립학교에선 온라인 법회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마음 치유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 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5채 토지 행진이 서울도심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불교계는 한진중공업이 20대 청춘을 잃고 35년째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김진숙 노동자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추운 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과 팔꿈치, 이마가 닿도록 붙이며 정성스럽게 큰절을 올립니다.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회 복직을 촉구하는 5채 토지 현장. 스님들의 행진은 조계사에서 출발해 청와대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진숙 노동자가 하루빨리 현장에 복직하여 단 하루라도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5채 토지를 할 것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81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의 최초의 여성 용접공으로 입사한 김진숙 지도위원. 하지만 5년 뒤인 1986년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조 집행부를 어용이라고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결국 해고됐습니다. 이후 2011년엔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있는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대 청춘을 잃고 지난 35년간 해고자 신분으로 살아온 김 지도위원은 이제 정년까지 단 8일만을 남겨놓은 상황. 현재 암투병 중인 김 지도위원에게 아직까지 회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내 해고자 복직이 되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은 내년, 후년 끝까지 복직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끝까지 함께할 것이고. 5채 투지로 절박함을 호소한 불교계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사회경제학자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출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35년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어달라는 불교계의 간절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현석입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와 전도 행위를 예외 조항으로 명시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은 이 법안이 종교 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이상민 의원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총무부장 금곡스님을 비롯해 사회부장 성공스님과 호법부장 태원스님, 사업부장 주혜스님 등과 만나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참석한 한 스님은 종교인 예외조항을 둔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이 통과할 경우 종교활동이란 명목으로 차별과 혐오가 이뤄질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초안대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를 했어도 법안 발의에 동의했던 여러 동료 의원들이 있다면서 이들과 상의를 한 뒤 우려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경우 스님이 어제 부회장 초격 스님, 허운 스님, 총무 등운 스님, 재무 법상 스님 등과 함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과 협력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국난 극복과 불교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의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경우 스님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고 기쁜 소식이라며 사회 단합에 기여하는 연등회 문화적 가치를 언급한 걸 시작으로 여야 정치권 역시 연등회가 가진 다양성과 포용성,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13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우리나라 대표 전통문화로 자리 잡은 연등회.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종교적 의미에 더해 국민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온 국민의 문화축제로 발전해왔습니다. 3년간 여정 끝에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반가운 소식을 전하며 연등회의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연등회가 인류 무형유산이 됐다며 자랑스럽고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등회가 창의성과 다양성, 포용성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 단합에도 기여하는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등회와 같은 무형문화를 잘 보존하고 계승할 때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연등회의 인류 무형유산 지정을 축하했습니다. 국회 정각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차별 없는 세상, 모두의 화합을 지향하는 연등회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등재를 위해 노력해온 오심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리의 빛을 밝혀 차별 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 인류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등재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오심 스님께 큰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각회 명예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연등회가 사회통합과 위기 극복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앞으로 연등회 발전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월 초파일에 등을 켜서 들고 긴 행렬을 지어서 마음을 한데 모아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연등회의 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연등회의 전승과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소식에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환영의 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불교 문화가 지닌 다양성과 확장성, 포용, 상생의 가치가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문화재청이 최초의 우리말 사전으로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지켜낸 국민적 노력의 결실인 말모의 원고와 조선말 큰 사전 원고 등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인 말모의 원고는 학술단체인 조선광문의 주관으로 한글학자 주시경과 김두봉, 이규영 등이 참여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사전의 원고입니다. 조선말 큰 사전 원고는 한글학회 전신인 조선어학회가 1929년부터 1942년까지 13년 동안 제작한 사전 원고의 필사본 교정지 총 14책입니다. 문화재청은 또 조선 왕실 하사품이 완전하게 갖춰진 채 300년 넘게 풍산홍 씨 후손가에 전래한 기사개첩과 함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습니다. 국보 제334호가 된 기사개첩 및 함은 1719년 59세가 된 숙종이 태조 이성계의 선례를 따라 기로소에 들어간 걸 기념해 제작한 개첩으로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궁중회화입니다. 지난 2001년 강원도 영월 창령사터에서 발견된 부처님의 제자 509상을 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한 영문도록이 제작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창령사터 509상을 소개하는 영문도록과 세계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소개하는 도록을 발간했다며 영문도록은 2009년부터 매년 한 권씩 제작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두 권의 영문도록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창령사터 509상을 소개한 영문도록은 지난 2018년 국립춘천박물관과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특별전 도록을 새롭게 각색, 편집해 발간했습니다. 나한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이자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이른 성자를 가리키며 지난 2001년 강원도 영월군 창령사터에서 발견된 509상은 친근한 표정의 평범한 한국인의 모습으로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과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제5회 영상공모전 산따라 물따라가 모두 11편의 당선작을 확정했습니다. 빛과 조화를 이룬 사찰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표현한 작품을 비롯해 수려한 자연풍광과 어우러진 전통산사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김호중 기자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BBS 불교방송의 영상 공모전 산따라 물따라의 수상작들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환경부 장관상을 차지한 작품은 킴스카이의 자연의 색을 입히다입니다. 찬란한 태양의 빛이 자연과 하나 돼 각가지 색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주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박재호 씨의 그 절에 가고 싶다는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새로운 희망을 우리 전통문화유산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사계절이 녹아든 산사의 빼어난 자태를 담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우영재 씨의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에 돌아갔습니다. 산과 강 그리고 바다가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경계를 허무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밖에 사찰로 향하는 길에 곳곳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지구 환경 문제를 부각시킨 작품도 돋보였습니다. 당선작 11편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드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촬영 기법과 구성을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또한 편집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에 맞춘 편집, 자막의 지도와 지명을 같이 넣는 등 시청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 조그만 것 하나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BBS는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아름다운 볼거리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와 이벤트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따라 물따라 영상 공모전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영상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아름다운 강산 속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BBS 불교방송은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공모전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의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방역 지침에 따라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선작들은 조만간 BBS TV와 유튜브,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열린 이번 공모전은
자연과 전통문화유산의 위대함과 우수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가는 일이 크게 줄고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등 학교 현장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과 교사들의 우울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 종립학교에선 온라인 법회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마음 치유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 산하 종립학교인 광동고등학교 법당안. 이사장 일면스님 앞에 청중 대신 카메라가 놓였습니다. 바로 위 모니터 화면에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법문을 듣는 교사들이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스님에게 질문을 건네면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통 사찰이나 법당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만 믿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시고 기도를 마음속으로 열심히 하시면은 거기가 바로 법당이고 부처님을 모시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동고와 광동중, 의정부 광동고 등 3개 교 교직원들은 모두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인드라망을 주제로 한 합동 법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매년 3개 교 합동 법회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한날 한시에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올해는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일면 스님은 온라인 설법에서 인욕의 가르침으로 국난을 지혜롭게 이겨내자고 당부했습니다. 교사들은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하는 수업에 대한 부담 등 심리적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참여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같이 법회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광동학원은 학교 내부에 대한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등과도 온라인 등으로 꾸준히 소통에 나설 계획입니다. 선생님네들이 건강하게 코로나를 잘 이겨내야 학생들에게도 전염이 되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다. 부처님의 사상과 이념을 가슴속에 잘 담고 열심히 노력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코로나19에 따른 우울감, 즉 코로나 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치유하기 위한 불교계 등 사회 각계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제주 지역 사찰이 운영하는 유일한 장학재단인 산방산 보문사 장학회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찾아 자비의 선물을 전했습니다. 산방산 보문사 장학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부 가정에만 후원금을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모두 33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보문사 장학회는 그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축원과 함께 따뜻한 정을 전해왔습니다. 제주 산방산 보문사 장학회는 지난 2016년 출범 이후 5년째 제주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찾아 난방비와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충북 청주 지역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비 보시행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나눔의 현장을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보시 행렬에는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동지를 사흘 앞둔 지난 18일,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조계종 능인정사와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지역 방역요원들과 심각한 경제난에 힘겨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동지 팥죽을 전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능인정사와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은 천여 명에게 팥죽을 전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다들 고생하시는데 저희 절집에서는 동지가 애군을 소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동지 팥죽 나눔 행사로 계기로 해서 코로나가 좀 소멸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힘내서 다시 저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이만저만 고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도록 따뜻한 단팥죽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업무량에 지쳐가는 의료진분들에게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정사와 목룡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지파축 나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힘내주시고 지역 내 소상공인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주셔서 같이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짓날인 지난 21일 조계종 청주 월명사에서도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비로운 미소의 부처님, 사색에 빠진 스님 등 유화를 품은 기와 그림 30여 점이 사찰을 감쌉니다. 월명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도와 주민들에게 기와 그림 나눔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국에 이런 거라도 보고 좀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고요. 그래서 기와가 또 우리한테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이제 가져가셔도 되고 이래서 좀 마음을 좀 따뜻하게 나누고 싶어서. 코로나19로 다소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지역 사찰들. 코로나19 애군을 몰아내기 위한 불교계의 나눔 실천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를 대통령 명의로 수여한다고 문화재청이 밝혔습니다. 또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능자의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문화재 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는 쉬운 말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채식주의와 종교 등의 이유로 채식을 요구하는 병사에 대한 급식 지원 정책 수립 관련 포럼을 창군 이래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21일 단체 급식과 식품 영양 분야 전문가와 각군 영양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열고 급식 배려 병사 용어 변경과 식당 구성, 뷔페식 병영 식단 전환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하고 수출은 3.8%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게임 백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은 15조 5,750억 원으로 전년보다 9% 증가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조계사 일대에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다독이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에 관심과 동참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2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